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중인 이자벨 언니의 학비 모금을 위한 자리다. 안사 하우 오안 이스콜라 바락 오산 아구 포바 이스콜라 라 토이다 아구 볼라나 패밀리 세라 마이 하모토 마카 소에 오산 하모토 가 모토 가 호디 하루 꽉 노안 바 이스콜라 아원 바 이루아 호디 카 티몰 레스테 오안 바 티몰 이곳은 리산 마우겐누라는 전통으로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서로서로 조금씩 돕는다. 이런 전통이 있기에 이자벨에게도 아누누에게도 희망은 있다. 드디어 이웃마을과 단합을 위한 축구 시합이 있는 날. 모두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웃마을 대표가 먼저 도착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물과 한숨을 통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마을간 화합을 위해 어려운 형편이지만 닭 15마리를 준비했다. 닭을 잡기 전에 하늘을 날게 해주는 이곳의 풍습. 이날 닭들은 산보다 높이 날았다. 상의를 벗은 쪽이 아누누네 팀. 이자벨은 목청 터져라 아누누를 응원했다. 아누누의 포지션은 골키퍼. 그런데 그만 상대팀에서 선제골을 넣고 만다.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선수들 신경이 예민해진다. 후반전에 공격수로 투입된 안은우. 그런데 영 어설프다. 급기야 넘어지기까지. 새 신발은 아까워 신지도 못했다. 안타까워하는 아빠. 안은우의 과감한 어시스트. 동점골이 터졌다. 동점으로 끝난 게 못내 아쉬운 안은우. 안은우, 다음엔 꼭 새신 신고 이기렴.